번째 오름 지미오름으로 고고! 지미오름에 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. 제주산 식재료로 탄생한 풍성하고 건강한 한상 기대되시죠? 오름 맛집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올레 코스 제1코스 시작점에 있는 맛집인데요. 반찬들도 굉장히 정갈하고 보니까 구이가 아니야. 튀겼어. 오, 좀 독특해요. 조림도 있네. 이건 고등어 조림 같습니다. 이야, 빛깔과 성게 위에 밑에 톨. 야, 토스 성게 비빔밥. 그리고 짜자자잔. 전복 돌솥밥. 전복 버터구이. 먹을 게 너무 많아요. 아이고, 반찬도 너무 정갈하고 아유, 딱 먹을 것만 있습니다. 야, 그러면 갈치를 먹기 좋게 해태쇼부터 해야 되겠죠? 수저를 밥 먹을 때만 쓸 순 없죠. 젓가락으로 길러주고 숟가락으로 가시 분리해주면 앙상하게 드러나는 갈치의 가시. 너무 쉽죠? 이야, 예술이다. 여러분 보셨습니까? 이게 진정한 갈치 해체쇼입니다. 되게 통째로 이런 발골. 튀기면 다 맛있지. 특히 생선은 더 맛있지. 와, 굉장히 기름져. 와우. 그리고 튀겨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엔 이게 좀 약간 전분을 살짝 묻혀서 바삭바삭해. 굉장히 맛있다. 전복 돌솥밥 등장. 전복이 또 큼지막하게 또 이게 밑에 밥 색깔도 그 개우밥이 내장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갈아서 밥을 같이 했나 보는가. 이렇게 이거는 위에다가 갈치를 이렇게 얹어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먹겠다. 이야, 저게 들어갔나? 밥 배고파져요 지금. 너무 굵어. 구수해. 와, 지금 이 가게 밖에서 먹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쇠소리 들리세요? 바로 뒤에는 지미오름이 있고요. 지금 저 멀리 지금 성산일출봉이 보이고요. 너무 좋습니다. 새소리가 지금 짹짹짹짹짹. 지금 산들바람이 지금 살살살살 불어오는 게 밥도 너무 달아.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혀. 제주 바다내음 가득 성게톱 비빔밥. 성게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. 거무튀튀한 게 제주도 성게, 진짜 성게입니다. 초고추장을 살짝 넣어 감칠맛을 살려주는데요. 와, 성게 향이 그냥 이 성게의 굉장히 강한 바다 향이 머리를 뚫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눈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어요. 종달리 지미오름 앞에서 맛보는 제주 자연 한상.